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간요리사TV 장산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금 부산지방에 하늘이 빵꾸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청 앞인데 지금 시간이 밤 10시 정도 넘어가는데 상당히 운전하기도 힘들고 자 앞에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영상을 한 담아보려고 지금 자 영상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부터 얼마나 좋았을까. 자 지금 이 비가 이야 비가 진짜 와 이 비가 이리 내립니다. 와 자 여러분 정말로 봤죠? 자, 제 차는 수륜 양용차 같습니다. 와, 너무. 자, 3차선에는 물이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자, 저기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연산동 쪽으로 가면은, 물 난리가 날 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물 난리. 1차선 쪽으로. 자, 2차선, 3차선은 물이 완전 물바다입니다. 물바다에 있기 때문에. 자, 비상한바위 펴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상당히, 와, 저도 근래 이래 많이 비 오는 길을 운전하기 처음입니다. 이야, 좀 스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쭉 바로 가면은 온천천이 있는데, 온천천 쪽에 가다 보면은 상당히 건너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억지로 우기지 않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봐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차들도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비가 많이 오죠. 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좀 중앙에 1차, 2차로, 3차로 중에 정중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자, 저는 오늘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레시피를 전수해 준 받은 분이 자, 며칠 있으면은 창업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는데 칼국수 반죽에서 벽에 부딪혀서 조금 더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와서 제가 부추 명품 부추 칼국수 반죽을 다시 제 차 좀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안 가네요. 핸드폰도 치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하고 자 칼국수 반죽 양념 그 다음에 또 콩나물 삶는 법 자 여러가지 한 서너가지를 가리키다 보니까 서너 시간이 벌쩍 지나가서 지금 빗길을 뚫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야, 상당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부산 온천천 온천천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온천천이 번남해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상당히 자 여러분 근래에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부산지방에 비가 이래 많이 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완전히 물동이로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도 조금 전에 물이 막 차를 때릴 때 상당히 겁이 많이 나요. 와 번쩍번쩍해가지고 뭐 사이키 조명같이 번쩍번쩍거립니다. 자 예전에 나이트클럽 갔을 때 그런 조명이 번쩍번쩍하면 더 신나가지고 더 흔들고 이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아이고 저기 온천천인데 와이고 온천천이 물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게 빨리 됩니다. 여기 가다가 다리를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비가 소강 상태라 하지만 이 정도도 옛날 같으면 엄청 실이 내리는 겁니다. 이야 자 여러분 상당히 요 지하도로 공사 작업 현장에서는 비가 이래 많이 와도 공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비 올 때는 작업을 잠시 뭉쳐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자 깜빡이에서 슬슬 넣고 자 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쭉 가면은 알락 모탈이가 나오는 그런 자 충렬사의 충렬의 고장 충렬사가 있는 알락 모탈입니다. 동해선 운동역 있는 대로 계속 좌회전 이전 없이 오로지 직진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천천히 진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비가 만나서 자, 1차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측편에는 안락 지하차도, 지하차도가 통행이 금지됐네요. 자, 지하차도, 안락 지하차도. 와, 이거 물이 다 찼습니다. 우와. 자, 지하차도에 딱 다 막고 있네요, 차들. 자, 안락 지하차도에 다 막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 어제 보면 소일고 양간 고치인 것 같네요. 자, 저, 가리는 가다하고 저리가 막고 있었을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아야 방금 전에 제가 부산시청 앞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지금도 예전 같으면 이 비가 많이 오는 비입니다. 그런데 아까에 비하면 작게 온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저 앞차는 왼쪽 깜빡이만 계속 켜가지고 가고 있네요. 뭐가 차가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들어갔든지 자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지금 집중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여기 조금 지나가면 안락 한전 앞인데 여기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겁니다. 근데 소통이 원활히 되는 거 보니까 자 배수 펌프 시설이 합천이 돼가지고 자 해가 해마다 장마철에 이게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완전히 꽉 가득 채워서 교통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데입니다. 자, 물보라가 튀지요. 자, 역시나 물이 좀 채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차선도 잘 안 보입니다. 누나에. 누나에 들어도 안 하네. 자, 직진으로 쭉 가면은 부산 동대 쪽으로 가는 백석호 가는 길이고, 자, 여기서 수문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자, 우측편에는 부산 동해선, 부산 운동역입니다. 운동역. 고속도로 밑으로 난간에 가리 밑에서 비가 약간 멈추네요. 자 지금 웽웽웽웽 하고 있습니다. 웽웽웽웽 하고 있어요. 자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보통 통제를 시키네요. 원동 인터체인지 지하차도에 자 진입금지가 지금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브러쉬로 지금 닦고 있어 가지고 영상 작업하는 비가 얼마 정도 오는지는 느낌이 잘 안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번개도 치고 내성 우르릉 쾅쾅하고 지금 도로에는 물이 지금 반차가 있습니다. 차들 찬지 뽀든지 뭐 공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저도 와 조금 전에 그 진물이 덮었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지금 번개가 번쩍번쩍한다 아닙니까? 완전 사이키 종이입니다. 와 정말로 번개도 오래간만에 보네요. 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좌회전 자 좌회전 오른쪽 직진해가 가야 되는 자 이런 차들 때문에 보통 자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빼줘야 되는데 그래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이래 피곤한데 제가 가도 안 합니다. 지금 빵했다고 또 대기를 여기는 스웨치엔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자 공부대가 있었던 그런 자리인데 무정리입니다. 무정리 자 얼마 전에 오픈한 그런 그 다 지어가지고 입주한 KCC 스웨치엔 아파트입니다. 자 좌측편에는 꿈에 그린 옛날에 대우 실업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자 비가 많이 와도 그래 물난리가 나지 않는 높은 지역이라서 자 아래쪽으로 지금 막 흐르고 있는데 일동 쪽에 반려 일동 쪽 수영강 쪽에는 상당히 물이 침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여기는 작은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비가 밑으로 지금 솔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야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여러분 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꽁 소리 나죠. 자 번쩍하고 난 뒤에 몇 초 뒤에 꽁 하는 소리 천둥 번개인 것 같습니다. 천둥 천둥 소리와 번개가 진짜 몇 박자 차이로 동시에 치는 게 아니고 번쩍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시작이니까 꽁꽁 찍으려고 딱 불이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참. 비 올 때는 좀 시선을 싶어요. 자, 여기서 저는 좌회전해가 내려갑니다. 좌회전해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와,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자, 회전. 아, 이제 지금까지 근거리 왔습니다. 여러분 한 20분 동안 영상 작업했는데 죽다가 사는 것 같네요. 와 자, 정말로 물 덮어 서는 거 봤지요. 자 물이 이래 겁납니다. 그게 평상시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자리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야 옆차가 내 옆에 박는지 알았습니다. 자 예전에 가네 자 지하 우리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지만 자 비가 많이 와도 물찰 염려는 없습니다. 워낙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와 여기까지 차는 새 차는 멋지게 하고 왔네요. 자 아 자 여기까지 온다고 생쇼를 했습니다. 쇼를 비야 비야 어째 그리 많이 오노. 아이고 1년치 이래 다 와가지고 또 가을에 또 배짝 비 안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오늘 차들이 일찍 귀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네요. 와 소화전 앞에도 못 내고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눈패를 한번 끼치 봐야지.
밀고 땡기게 하도록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 이셉이 오늘 빗길을 뚫고 달려서, 자, 가게에서부터 부암동 소재, 부산 진구 부암동 소재 원조가 양면에서 짱대비를 뚫고, 자, 반려 선수촌에 있는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여러분을 찾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이 이셉입니다. 자, 부산 호우특파원 장산호랑이 이셉 이만 물러가겠습니다.